오늘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지면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막 티셔츠도 먹고 싶고 막 단 것도 땡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또 다 먹으면 이제 운동한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단 거 땡길 때 먹으면 좋대요. 이건 프로틴 그 쿠키예요. 그래, 우리도 단맛도 살짝 나고 살짝이 아니야. 잘 돼. 아, 많이 잘 돼? 왜냐면 외국 애들이 먹는 거라 그런가 봐요. 아유, 선물 받았어요, 선물. 한번.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나도 그때 나 발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예전에는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했지만 요새는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다 부질없어요. 오로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있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옷도 사이즈별로 큰 것도 나와요. 예쁜 것도 많이 나와. 네. 저번에 풍자 보니까 교복도 입고 나오더라고. 너무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풍자처럼 맛있는 거 먹고 살자. 먹고 건강하면 됐지. 건강을 해쳐서 문제지. 저는 근데 콜레스테롤 지방도 없어요. 괜찮아요. 됐어 그냥. 잘 안 떨어지네. 잘 안 떨어지네. 요새 너무 맛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걸 많이 먹고서도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전화 온다. 전화. 끊어. 갑자기 아들 전화가 왔네. 이렇게 있어.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가 들어있어요. 되게 비싸. 이제 보니까 와. 3만 원이 넘던데. 엄청 크네. 엄청 크다. 진짜 미국식 보여줘. 쿠키네. 미국식 보여줘. 쿠키. 그치. 우리는 쿠키를 잘해 먹으니까. 쫀득쫀득한 식감의 쿠키인 것 같아. 보니까. 네, 끊어가. 뭐 영양가 뭐 정보는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저거 냄새나. 이태원 냄새? 아니, 서브웨이 쿠키 냄새나. 아, 진짜? 응. 서브웨이 쿠키, 초코칩 서브웨이 쿠키 냄새나. 맡아봐. 아, 맡아봐. 아, 좋아하고 있어. 봅시다. 우와 엄청 크다. 야, 이거 하나 먹으면 딱 해. 진짜 요거에다가 아메리카노 먹으면 딱이겠네. 진짜 장충전이 되겠군. 보여줘. 초코칩 하나, 둘, 셋, 넷, 다요. 되게 크다. 되겠네. 우와, 엄청. 얼굴이 다 안 가려져. 죄송합니다. 진짜 쫀득쫀득한지 미국식 쿠키. 나쁘진 않아요. 아, 왜 표정을 좀 웃으면서 얘기해봐. 야, 저 그 아메리카노 있어. 어디 있어? 아니, 어때? 나쁘진 않아요, 진짜. 약간. 근데 약간 텁텁함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이게 프로틴으로 해서 특유의. 진짜 서브웨이 쿠키 같은 맛이네. 그거 엄청난 거 아니야? 약간 끝에 먹을 때 약간 목 맥히는 느낌이 있긴 해. 그리고 시나몬 향도 조금 나는 것 같아. 시나몬 향이야. 되게 죄스럽대잖아, 단백질이니까. 단맛도 좀 덜해. 덜해? 초코 있는 데를 먹으면 좀 달고 초코가 없는 데를 먹으면 덜 달아. 이거 인기 있나 봐, 이거, 이 브랜드. 야, 별걸 다 먹어보네.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진짜 운동하면서 운동하면서 버터 들어간 거 먹고 싶지 않고 정말 이제 담백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운동하는 사람 오늘은 막 단 거 못 먹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되게 신의 한 수처럼 눈이 번쩍 뜰 것 같은. 진짜? 이게 누구한테 받은 줄 알아? 그래. 최한진 프로한테 받은 거. 그래. 감사하게 잘 먹을게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민경. 미국에서. 김정구. 하여간. 그래. 그러니까. 다음 내려가. 나쁘지 않아, 아메리카노라도. 약간 쿠키하고는 틀리지만. 잘 알아. 진짜 이거 하나 다 먹으면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더 다른 쿠키는. 알았어. 맛있게 먹어. 네. 안녕.